네, 국내 주식의 소수점 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논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이혜라 기자. 네, 1년 사이에 코스피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한 70% 이상 올랐는데 2019년 말에 이들 종목의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해보니까요. 한 23만 원 선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 2월 말 기준이죠. 40만 5천 원 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1년 새 주가가 한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상위 20개 종목에 속하는 종목들이 말씀해주셨던 LG화학, 오늘 실장에서 90만 원 선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NC소프트 93만 원 선, 그리고 SK바이오로직스 역시 7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하나를 사기가 굉장히 어렵게끔 비싼 거죠. 그러니까 네. 상위 우량주들이 비싸진 만큼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논의들이 전해진 거고요. 그래서 증권업계 중심으로 이 한 주만을 한 주거 단위 거래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주식 거래를 네. 이제 쪼개서 예를 들면 LG화학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90만 8 8천 원 선인데 이것을 0.1주를 사게 되면 이제 9만 원 선에 0.1주를 살 수 있게 네. 되는 그런 부분을 방안을 하자라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겁니다. 네. 앞서 이제 오프닝을 통해서 제가 좀 미증시에서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꼬였는데 유지혜 기자님 살려주십시오. 어떻게 살려드려야 되나요? 오늘도 선생님의 네. 면모를 그러니까요. 잘 보여주시면 네. 좋겠어요. 지금 뭔가 저의 그 지금 부족한 면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 소수점 거래가 이제 미국 증시에는 이미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? 네네. 네.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아직 도입을 안 했고 다들 소수점 거래가 어떤 거지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는데 사실 요즘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시잖아요. 네. 거래해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비트코인이 지금 5,600만 원, 800만 원 막 네. 이렇잖아요. 그거 어떻게 한 주를 사요? 맞아요.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뭐 비트코인 투자해 하면 돈이 그렇게 많아 하는데 네. 사실 10만 원어치도 살 수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요. 금액 단위이기 네. 때문인데 분명히 뭐 10만 원어치 사면 0.0000 몇 주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일 텐데 그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건강한 투자, 자투리 투자 문화를 안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뭐 세계적으로도 좀 관심을 받는 그런 투자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영국, 캐나다, 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네.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방식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간 투자자 간 결합 방식이라고 해요. 내가 0.7주 주문을 내면 다른 투자자가 0.3주 주문을 낸 것과 결합을 해서 한 주로 내부적으로 이제 주문을 내는 이런 방식이고 네. 뭐 또 하나는 0.7주를 주문했을 때 그 브로커 딜러, 그러니까 증권사가 될 텐데 그쪽에서 이제 0.3주만큼 자신의 돈으로 합쳐서 이제 한 주를 만드는 뭐 이런 방식을 좀 쓰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게 해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. 사실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. 한국투자증권하고 신한금융투자인데 한 몇 년 전에 혹시 신한금융투자에서 뭐 여러분 뭐 거스름 돈으로 뭐 애플 주식을 살 수 있어요. 뭐 이랬던 광고 막 한 적 있는데 기억나요. 네. 기억나시죠? 그게 바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네. 네. 어떻게 이 두 개 증권사는 이게 가능하지? 네. 하여튼 이게 저희 금융당국에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게 기존의 어떤 법이라든가 규제 등에 대해서 예외를 시키는 거예요. 그 이유는 혁신 금융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개사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국내 주식에는 적용이 안 된 게 많은 증권사들이 이 두 개사의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보면서 아 이걸 국내 주식에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에 많이 신청들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당국에서 아 국내 증권사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네 이걸 아예 그냥 법제화를 해서 좀 해보자라고 해서 다 좀 반려는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적으로는 도입이 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일부 도입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국내 주식까지도 검토 중이다.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. 네. 이제 유재 기자 말씀 중에 이 소수점 거래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를 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. 그래도 기대 효과를 좀 더 살펴볼까요? 네.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. 적은 돈도 많이 모이면은 힘이 되겠죠. 네. 그런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유동성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국내 우량주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
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나 이 신규 투자자라든지 소액으로 투자를 접근을 하는 20, 30대 청년층,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 주, 우량주 살 때 이게 월세 값인데 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런 친구들, 이런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정리를 하자면 소액으로도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 분산 투자할 수 있는, 그리고 리스크도 줄이고 이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기대 효과를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좀 더 많은 분들이 점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인데, 이런 좀 소수점 거래에 대한 관심 또한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남아있는 좀 해결 과제가 있죠. 맞죠. 네. 사실은 이게 뭐 정치권이라든가 금융 당국에서는 소수점 거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고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금융 당국 관계자도 어떤 일정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, 빠른 시일 내에 좀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한 상황인데요. 근데 다만 그러면서도 얘기한 게 제도 개선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이렇게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은 제도 개선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이잖아요. 결국 이게 어떤 제도, 어떤 시스템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. 네. 현재 상법상 주식은 한 주를 최소 단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상법뿐만 아니라 뭐 한국거래소의 업무 규정 등을 보더라도 국내 주식은 최소 한 주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. 한 주 단위로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, 이러한 제도들을 사실 법을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소 단위가 한 주 단위다 보니까 뭐 한국거래소라든가 예탁결제원의 거래 시스템, 결제 시스템도 모두 한 주 단위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의결권을 이야기할 때 주식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소수점 거래가 되면 이 의결권 문제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? 이거를 그래서 공유할 수 있을까? 이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많은 또 일부에서는 이런 주주의 권한과 투자자의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좀 분리하면 이 의결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,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소점 거래가 됐을 때 실시간 매매 체결이 과연 가능할까? 이게 앞서서도 뭐 결합을 하고 이런 방식을 도입했을 때 아무래도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우려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 문제도 있습니다. 이게 소수점 거래가 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요. 주주수도 생각 못할 만큼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이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,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 과제는 좀 많은 상황이다.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